고도를 좀씩 높였더니 이제 계곡 중에는 이렇게 잔설이 좀 많이 있네요. 한 이제 900고지나 1000고지 정도 되면 눈이 엄청 쌓여 있어요. 자, 지금 굴착이거든요. 계곡물이 흐르는 지금 소리 들리죠. 자, 계곡 쪽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기에 산가시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 곳에는 산가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생지거든요. 산가 자생지는 보통 이렇게 계곡,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고산지대, 그리고 계곡물은 흐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고리진데, 그런 쪽에 이 산가시 자생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야, 이게 산가시예요. 자, 산가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모양 자체가 둥그러느니 주걱? 아, 숟가락. 숟가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숟가락냉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는쟁이냉이. 는쟁이냉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이렇게 눈 속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눈이 녹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꽃대를 올리게, 꽃을 피우려고 지금 꽃봉오리가, 아, 이게 이제 꽃이에요, 이게. 이 꽃대가,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서 5월에 이제 개화를 하게 되고요. 자, 잎을 자세히 보시면 둥그런 잎 아래에 보면 잎자루에 작은 잎 두 개가 이렇게 마주나 있어요. 그리고 잎자루에는, 이 잎자루거든요. 잎자루에는 날개가 있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이건 뭐 무뿌리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밑으로 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잔뿌리 자체가 이런 잎기를 잡고 얘가 이렇게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이거 뽑히면 뽑혀요. 그러니까 나무를 채취할 때는 이렇게 톡 따듯이 손 스냅을 이용해서 톡 이렇게 따거나 아니면 이제 칼로 밑둥을, 뿌리 위쪽 밑둥을 잘라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3월에서 4월, 꽃이 한 5월달에 피거든요. 5월달에 개화를 하면 이게 억세져서 먹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3월에서 4월 꽃 피기 전까지 채취해서 이제 갓김치, 산갓김치, 산갓 그 물김치, 그리고 또 산갓을 데쳐서 이제 무침 이런 걸로 드시고, 샐러드, 그리고 특히 이제 삼겹살 구워서 드실 때 같이 하나 넣어갖고 드시면 맛이 좋아요. 이렇게 생으로 드실 때는 처음에는 조금만 드세요. 굉장히 이게 그 냉이 맛이랑 냉이라네. 고추냉이 그 맛하고 비슷해갖고 엄청 톡 쏴요, 맵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드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입에 좀 이제 적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위염이나 이거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속이 쓰리니까 그때 그냥 생으로 드시면, 속이 쓰리니까 생으로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씨가 떨어져서 엄청나요, 지금. 여기도 산가. 여기도 산가, 는쟁이냉이, 숟가락냉이. 겨울을 그 막 눈 속에서 그 강추위를 이겨내고 올라오는 애들이라, 자, 애들이 맛이 굉장히 강해요. 생명력도 강하지만, 아, 지금 하나 센 걸 먹었는데 막, 아우, 속이 올라오네, 뭐가 막.